최근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는 미국 애틀란타 일대의 마사지 샵과 스파 등 총 3곳에서 8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중 6명이 아시아계 사람으로 밝혀졌고 일각에서는 이를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로 해석하기도 하며 세계 전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심각성을 대두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애틀란타 주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가 열리기도 했죠. 여기에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은 범행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걸 안다. 너무 많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매일 걱정하면서 거리를 걸어간다. 그들은 공격당하고 비난당하며 괴롭힘을 당했다. 언어적, 물리적 공격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며 암담한 실태에 대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인들은 해외를 방문하게 되면 괜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국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해외의 커뮤니티에서는 아시아인들 중 한국인을 노리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몇몇의 한국인들이 범죄를 시도하려던 사람들을 소위 역관광시켰던 사건들이 재조명되면서 생긴 인식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외국인들을 상대로 소매치기가 발생하는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회자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단체 로마 관광을 왔던 한국인 무리에 현지인 한 명이 칼을 들고 위협하며 강도 짓을 시도했는데요. 이 강도는 사람들이 당황한 틈을 타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이때 한국인 무리 중 한 명이 이 강도를 추격해 따라잡은 뒤 바로 태권도 발차기를 통해 이를 제압해버린 사건입니다. 당시 이를 보도한 이탈리아의 일간지에서는 한 한국인이 이탈리아의 소매치기를 태권도로 제압했다. 소매치기는 너무 얻어맞아 달려온 경찰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했다. 경찰에게 체포된 그는 오히려 살아서 다행이라는 듯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생생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국인을 건드렸다가 된통 망신만 당한 것이죠. 또한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이 무장강도 5명을 때려잡은 일화도 있습니다. 늦은 시간 한국인 이충석 씨가 운영하고 있던 자신의 가게에 경찰의 총을 빼앗아 도망을 치던 무장강도 5명이 침입했는데요. 이들은 흉기를 들이밀며 이충석 씨를 위협했고 갖고 있는 현금을 내놓으라며 그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충석 씨는 당황하는 척을 하며 재빨리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꺼내들었죠. 그리고 그는 이 권총을 통해 빠르게 범인 3명을 제압했고 나머지는 육탄전을 펼치며 치열한 격투 끝에 모두 붙잡아 경찰에 이들을 임계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이충석 씨는 태권도를 오랫동안 연마해왔던 유단자였고 사격술 역시 18년간의 사냥을 통해 갈고 닦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를 잘못 고른 무장강도들은 이렇게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고 그대로 참교육을 당해버린 것이죠. 이에 현지 사회에서는 이충석 씨에게 용감한 한인상을 시상하며 그의 기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후 이충석 씨는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며 이내 쑥스러운 표정과 함께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문이 퍼져 여러 단체의 요청으로 방범 세미나의 강사로 참여했던 그의 일화는 전 세계에 한국인의 위용을 잔뜩 드러낸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의 인식 속에도 차츰 한국인이라면 모두 기본적으로 태권도를 숙지하고 특히 한국 남자들의 경우 모두 군대를 다녀왔기에 전투와 사격에도 능한 그야말로 정의 엘리트 요원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 속에서도 한국인 남성들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현재 증오 범죄의 주요한 피해는 평소 국제사회에서 얌체 같은 짓을 일상적으로 해온 중국인들에게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예전 LA 흑인 폭동 사건 때에도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폭동 당시 LA 코리아타운은 흑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과 가까워 곧바로 폭도들의 집중적인 타겟이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이미 주변의 아시아계 사람들이 운영하던 가게들은 유리창들이 박살나고 재산들을 약탈당하는 등 모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던 상태였고 그 다음 순서는 자연스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미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아시아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해준다거나 엄호를 해주는 등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살 방법을 모색해야 했고 그렇게 한인타운 예비군 출신들은 서서히 하나로 뭉쳐 자신들만의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인 라디오 방송을 통해 코리아타운을 스스로 지켜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온 동네에 전했고 그렇게 방송이 나간 뒤 겨우 4시간 만에 해병대 전우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예비군 무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군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곧바로 방어 진지를 구축했고 지휘체계를 만들어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투가 시작될 때에도 최대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사격 범위까지 조절하며 사건이 커지면 우리가 탱크 하나 못 몰겠냐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며 그 위세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국의 예비군들이 보여준 일사불란한 대처는 코리안타운을 약탈하려던 흑인들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굳은 의지에 결국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현지 언론을 포함한 외신들은 한국인 남성들의 이런 의연한 대처를 자신들의 신문에 대서 특필하며 이러한 모습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총기 사용과 전투 기술에 익숙한 이런 한국인들의 의외의 실체에 실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용감한 한국인의 모습은 비단 한국 남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 서양인 남성이 C19 방역으로 뒷좌석에 앉아달라고 요청한 동양인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모습에 택시기사는 배차를 취소해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인 남성의 무례하고 난폭한 언행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서양인 남성의 망발은 도를 넘어가게 됐고 이를 지켜봐야만 했던 택시기사는 나중에는 당혹스러움에 거의 울먹거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지나가던 한 한국인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이 상황을 보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서양인 남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말을 들은 서양인 남성은 잠시 얼굴이 붉어진 채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는 그렇게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를 목격한 이들에 의해 이것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를 본 외국인들은 한국인 여성의 용기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라면 모두 그냥 지나쳤을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 여성의 대단한 용기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입을 모아 찬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한국인 여성을 여왕님이라고 비유하며 진심어린 존경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고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용기를 낼 수 있는 굳은 심지는 성별을 막론하고 우리 한국인들 전체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민족적 특성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홍익인간의 사상 안에 정의로운 것, 올바른 것들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온 한국인이었기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민족성인 것이죠. 지금도 해외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용담을 어메이징 코리안이라고 회자하며 각종 영상으로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웬만하면 한국인들에게는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에 대한 가이드를 우스갯소리로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만이 알고 있던 이러한 민족성들이 이제는 점차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식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드네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